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의 첫 번째 선두주자로 쉐보레 스파크 부분 변경 모델을 내세웠죠. 이 한국 GM이 정상화의 궤도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지만 스파크의 6월 신차 등록 대수가 5월에 비해서 약 53.9%나 올라서 3,861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파크는 30, 40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세컨카로서도 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도심 주행으로 이곳저곳 누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 있는 저의 파트너의 색상은 캐리비안 블루 색상이 적용이 됐는데요. 여름철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죠. 마치 약간 바다의 그런 에메랄드빛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색상 외에도 총 8가지의 색상을 고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스파크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롬 라인이 그릴과 헤드램프까지 이어져서 적용이 된 모습인데요.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화려해졌지만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의 모델이 조금 더 스파크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측면과 후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팁만 하나,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 지금 2열 공간에 이쪽에 도어 손잡이가 없죠.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세단으로 치면 C필러 쪽으로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달려있는 모습이어서 이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포인트점으로 되더라고요, 디자인으로서. 네, 후면부는 전면부가 워낙에 이렇게 크롬으로 막 화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평범한 느낌? 좀 심심해 보이는 느낌이 적용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그 추돌을 방지해주는, 네, 후방 시스템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네, 트렁크는 경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무리 없이 짐들을 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 마트로 가셔서 장본 것들 실으셔도 되고, MT를 떠날 때 이렇게 뭐 상자에다가 먹을 것들 집어넣어서 탑재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 없는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트림에만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폴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레버를 당겨서 밀어주시면 가능한데, 이게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시트를 빼내고 이 헤드레스트를 뽑아야지 조금은 평평한 공간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차에도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됐다는 건 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실내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위쪽에 이제 저희가 뭐 주행하다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거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운전석과 동승석 두 가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인치 인포테인먼트에는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SE인데 한번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카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애플의 카플레이라고 뜨고 있어요. 뭐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제 멜론으로 들어가져서 제 재생 목록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나와서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재생이 되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주행 중에도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좌측에 메뉴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타이어 공기압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얼로 이렇게 딸깍하면 엔진 오일의 수명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언제 교체를 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좌측으로는 이 오토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위 트림부터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스탑 앤 스톱,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해주는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은 제 생각 보다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선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운전했던 자세로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레그룸 공간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이나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공간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심 주행을 나왔는데요. 스티어링은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조금 묵직한? 그냥 적당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옆쪽으로 CT라고 해서 스티어링 모양으로 된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요. 조향할 때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도심을 주행할 때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스티어링의 감각이 그렇게 너무 가벼워지니까 약간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주차를 할 때는 저희가 스티어링을 좌측 우측으로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볍게 만들어줘서 좋은 느낌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승차감은 지금 상당히 무난한 편인데요. 이 차 자체가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안전운전을 하시면서 달리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네, 좋은 차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원래 거의 모든 경차에는 그 토션빔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약간의 단단함이 느껴지기는 해요. 부드러움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 경차이다 보니까 보닛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에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A필러 쪽이 전혀 이렇게 시야를 방해한다는 느낌 없고요. 정숙성은 정차에 있을 때는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렇게 제가 가속 페달을 짓눌러서 주행을 빠르게 할 때는 당연히 조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진동 역시도 사실 고속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풀가동 시키면은 그 진동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중형 세단에 비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배기량이 3기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속 성능은 지금 도심에서 달리기에 굉장히 무리 없는 수준으로 잘 달려나가고 있고요. 에어컨을 또 마찬가지로 가동을 하게 되면 가속 성능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가볍게 도심을 누비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의 재미가 존재한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티즈, 정말 옛날 세대 때 그 마티즈를 타셨던 분들은 확연하게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스파크를 타시면 아 정말 경차들이 많이 발전을 했구나, 승차감이나 뭐 이런 주행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그래서 옛날 경차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불편하거나 불안한 그런 감각이 아니에요. 뭐 편안한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상당히 도심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차에 있을 때 이 옆쪽으로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 시동이 꺼져 있다가 제가 네, 지금 이렇게 시동이 걸린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최하위의 그 기본 베이직 트림이 아니라면 전 트림에 모두 탑재가 되어 있다고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비는 복합 연비가 15, 그리고 도심이 14.3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도심 주행을 여러 군데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연비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연비가 13.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수준이죠. 브레이크는 사실 이렇게 살짝 멈추는 구간에서 살짝 밟았을 때 조금 밀리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브레이킹이 천천히 잡아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저희 그 통계 아버지 김태준 선배가 조금 체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탔을 때는 좀 더 밀리는데, 제가 지금 주행을 할 때는 가벼워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선배를 디스하고 말았네요. 제가 지금 이 시텍에는 무단 변속 기어 가지고 라우단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어단을 라우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무게중심을 내려서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체감상으로 그게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게를 좀 더 이렇게 실어서 나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올라갈 때도 정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와, 이런 코너 돌아 나갈 때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백화점이 나선형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세단들은 되게 막 이렇게 막 앞에 보면서 저는 막 갔어요. 근데 스파크는 차체가 정말 콤팩트하네요. 지금 한 번에 조향을 해서 나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좁아요. 근데 지금 스파크로 내려가니까 너무 널널해서 전 좀 어색한데, 여기가 노원역 사거리인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옆에도 차들이 양옆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크게 막 스티어링을 신경 쓰고 이러지 않아도 유연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살짝 힘이 딸리기는 하지만 네, 아주 무리 없이 잘 올라왔고요. 골목길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다니시기에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곳들이잖아요. 왜냐면 차가 나오게 되면 또 비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좁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큰 차를 이렇게 마주쳤을 때 경차들은 약간 공간이, 틈이 있으면은 좀 숨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 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년생이고 차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차의 매력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인 곳에 왔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킹이 밟았다가 떼게 되면 경사로 밀린 방지장치가 작동 중이라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 구간에서도 밀리지 않고 뒤에서, 다음에 지금 다시 유턴해서 갈 건데 후진해서 이렇게 저희가 양옆으로 사각지대에 그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후방 카메라에서도 소리와 함께 그 노란색 삼각형으로 경고 표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전 등급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이죠. 이 스파크에는 또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시속 지금 60km 이하의 저속 구간에서 긴급 제동을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방에 충돌할 상황이 있을 때 확 제어를 해주는
네, 브레이킹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게 동급 대비해서 정말 최신의 안전 사양으로 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전한 경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스파크 타고 정말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쉐보레가 정말 안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공략을 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불안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주행 감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가에 위치한 그런 좁은 골목길이나 또 이렇게 좀 폭이 좁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경차만의 어떤 장점이 부각되는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파크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